수봉 형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, 신호도 새해 복 많이 받고, 우리 팔로우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, 행복하다고. 아유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뭐 끝이에요? 아, 있지. 아, 그렇지. 이게 또 새, 신호, 사랑한다. 에이, 이건 너무 시대에 지났다. 아이고, 아이, 있잖아요. 아이, 알지. 자. 아니, 지금, 아직 나이가 지금 34살인데, 1,000원이 뭐예요, 1,000원이. 아이, 마음이 중요하잖아. 아, 돈도 없어요? 아이, 없어. 있을 것 같아. 잠깐만 기다려봐. 아, 여기다, 이제 차례 됐다.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, 이거? 10,000원짜리에다 5만원, 이거 뭐야, 이거? 티노 완전 도둑놈이구만. 수봉이 형,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, 지금 배고파서 뭐 먹으러 왔잖아. 뭐 드시려고요? 타코야키. 타코야키요? 맛있어 보이네. 아니, 진짜. 생기신 거는 저기, 풀빵 드시게 생겨가지고, 뭐, 타코야키에요. 형 스타일 아니야. 형 타코야키 좋아해. 타코야키. 사장님, 타코야키 주세요. 그냥 드셔보세요. 근데 그 한꺼번에 드시면 뜨거우실 텐데, 잠깐만. 뜨거우실 텐데. 타코야키. 뜨거구만. 뜨거운데. 수봉이 형,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서울 가잖아. 아, 서울 가고 있어요? 지금 못 타신 건데요, 그러면? KTX 탔잖아. 아, KTX 타셨어요? 그러네. 아니, 생긴 거는 코끼리 열차 타게 생기셨는데. 아, 형 스타일 아니야. 스타일 형 아니야? 특실 좋아해. 아, 특실이에요? 또 일반실도 아니고? 아, 그거 되게 비싼데. 이거 뭐야, 뭐? 특실 서비스 룸프? 아, 이거 진짜 가짜 이거? 뻥 아니야? 진짜 넓다. 이거 형제네요? KTX 특실 좋구만. 특실 좋구만. 수봉이 형. 어? 뭐 드시는 거예요? 아, 형 지금 커피 마시잖아. 아, 커피 드시고 계세요? 스타벅스 커피? 아니야. 홀밭엔 마시고 있잖아. 홀밭엔 커피예요? 이거 진짜네. 스타벅스 커피보다 뭐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? 아, 형 고급 커피 좋아해. 아, 그래요? 갈아타신 거예요, 이제? 아니야, 형 기분에 따라 마시잖아. 기분에 따라? 아, 갈아타신 건 아니고? 아, 그래요. 생긴 건 치과라 드시게 생겼는데. 아, 형 스타일 아니야. 아, 그래요? 그러면 좋아요. 홀밭엔이 무슨 브랜드인지 알고 드시는 거예요? 아, 알지. 뭐예요? 2003년 네, 바리스타 챔피언. 이거 뭐야? 호주 출신 바리스타 이름을 그대로 쓴 거잖아. 이 형 손바닥 없었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 뻔했나. 아, 폴바시 맛있구만. 손바닥 좀 보여주시겠어요? 수봉이 형. 응? 오늘 또 어디 오셨어요? 아, 형 머리 자르러 왔잖아. 아, 머리 자르러요? 이발소 오신 거겠네? 아, 형 이발소 좋아해. 어? 웬일이야? 또 이렇게 다 인정하시고 죽을 때가 다 됐나요? 아, 여길 봐봐. 형 스타일이잖아. 여기라고요? 여기 바보샵이잖아요. 형 바보샵 좋아해. 아, 진짜 안 어울리는데 오셨네. 아니야, 형 트렌디한 거 좋아해. 네, 수봉이 어떻게 좀 잘라드릴까요? 틱토크 1위를 상징하는 1위를 표현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우와, 그 진짜 1위로 만들어 놓으셨네. 어때요? 바보샵 좋구만. 이건 진짜 인간의 재탄생이다, 진짜. 수봉이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미니카 가지고 놀고 있잖아. 아, 그 자그마한 미니카요? 이거 진짜 미니잖아요. 아이, 장난감을 하나 샀잖아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이 미니를 장난감으로 사신 거라고요? 아, 김기사 와서 가야 되겠구만. 아, 저 기사가 저는 저 안 데리고 가세요? 아, 형이 바쁘잖아. 형! 그래도 아니, 고생한 저를 이 새 차 안 태워주시고. 아, 김기사 빨리 가자고. 기사도 있잖아. 미치겠네, 진짜. BMW 미니 좋구만. 와, 미니카로 이거 샀다고? 수봉이 형. 아니, 오늘 또 뭘 드시러 오셨길래 이렇게 난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? 아, 형. 난 먹으러 왔잖아. 아, 난 드시러 오신 거예요? 아니, 뭐, 인도 음식 좋아하세요? 아, 형, 인도 음식 좋아해. 아, 그래요? 뭐, 어디 오신 건데요? 여기 홍대, 델리, 인디아 왔잖아. 이야, 형 진짜 신출귀몰 홍길동이시네. 우와, 이거 다 시키신 거예요? 아, 다 시켰지. 아, 한번 어떻게, 한번 드셔보시죠.
아, 형 또, 또 맛만 보시려고 그러네 또. 아우, 그렇게 해서 뭐 느껴져요 맛이? 아, 또 혀 먼저 마중 나오네 또. 아, 나 진짜 다 먹, 다 먹은 거야? 사장님, 여기 치워주세요. 네, 여기 치워드릴까요? 어? 사장님 여기 계셨네. 인도 음식 좋구만. 글로벌 하시네 아주. 수봉 형. 아? 아니 오늘 또 어디 오신 거예요? 형 진짜 궁금하네. 아, 형 조카들 밥 사주러 왔잖아. 어? 조카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오셨어요? 아이키요. 아, 잠깐 요놈 어디서 많이 뱉는 거 같은데. 얘들아 많이 먹어. 얼마나 사셨길래 또 많이 먹어. 우와 스테이크에 뭐. 야 잠깐만, 니네 뭐 이렇게 찔끔찔끔 먹냐? 우리는 맛만 보잖아. 맛만 보잖아. 맛만 봐. 아, 잠깐 형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? 형 조카들이잖아. 아, 조카들이가 다 똑같이 하는구나. 맛만 보는 거 좋구만. 신드롬이구만. 수봉이 형. 아, 왜 그러세요 수봉이 형? 아, 형 지금 쇼트트랙 보고 있잖아. 그 10번 판정. 아, 형 옷임 형 스타일이 아니야. 아, 그럼요. 형 페어플레이 좋아하잖아. 아, 그래요? 어? 잠깐 열받아서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? 형 지금 뽀로로 한잔 마시고 있잖아. 술이 아니라 뽀로로 주스 드시는 거예요? 형 오늘 열받아서 취하고 싶잖아. 취하고 싶어. 그건 취한 게 아니라 취한 거잖아요. 하여튼 대한민국 국가대표단 좋구만. 이게 실격이야? 이게 부당이야? 어째야?